자, 그럼 열띤 유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부산 수영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소속이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바꾼 장해찬 후보가 맞닥뜨렸는데 굉장히 거칠게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부산이 참 좁은가 봅니다. 우리 저기 7번이 장해찬 후보죠. 우리 장해찬 후보 연세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청 법인 찾은 후보가 평론한 공익세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여기 조명현이 와 있다. 참 못됐네.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장관 기자 일단 지금 화면만 보니까 마주친 게 아니라 일단 장해찬 두 후보가 지금 거리에서 유세 현장에서 만났고 장해찬 후보가 좀 가서 좀 거칠게 대응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보셨다시피 어제 부산 수영에서 장해찬, 유동철 그리고 정연욱 세 후보 모두 다 유세를 했습니다. 다 지근거리에서 유세를 했는데 다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마이크를 들고 말하니까 이게 시끄럽기만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서로 좀 양보를 하자 했는데 이 정연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껐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장해찬 후보는 이재명 대표 에게 들으신 것처럼 이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에게 사과하라라면서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안 났고요. 장해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있는 유세 차량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저지를 당하면서 결국 이 대표를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저희 뭐 이런 상황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 흔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거 방해죄 얘기하는데 이게 좀 성사되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 여기가 또 민주당 후보 한 명에 보수 진영 후보 두 명 대결 구도라서 최근 흐름이라면 좀 민주당 후보가 좀 어부지로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 유세 우승권은 없기 때문에 유세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만 유세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예. 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게 정치 도의 문제는 있지만 선거 방해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법적으로는. 같다. 예. 근데 문제는 참 저는 장해찬 후보가 이제 좀 안타까워요. 옛날에 억울하게 공천이 취된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막말 논란으로요? 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어부질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가요? 예. 지금 한 말 3개 정도가 넣었을 거예요. 거의 민주당 후보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2등이고, 장해찬 후보가 이제 3등인 게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가고 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분열돼서 민주당이 수영해서 된다면 이거는 이제 그 엄청나게 당이나 완전히 그 해당 행위 아닙니까? 본인이 청년 최고위원까지 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당선도 안 되면서 분열해서 민주당이 당선 시켜주고 이게 악영향이 다른 부산 지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도 이제 그 본인이 깨끗하게 선당우사로 사퇴해서 지원 유세를 달리면 본인도 기회가 있어요. 30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도 살고 오히려 이제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패배해버리면 아마 이제 재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후배로서 사랑하는 후배로서 다시 한 번 조언을 드립니다. 네. 장해찬 후보가 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강선표 대변 이 상황 자체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그 지역구에 판세 네. 어떻게 지금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로 당선될 수 있다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거 뭐 공학적으로 보면은 선거에도 뭐 1등, 2등, 3등, 4등 전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는 전형적인 4등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1등, 2등 전략은 안정적인 어떤 구도에 있기 때문에 변수를 싫어합니다. 변수를 통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4등, 5등은 변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큰 격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장해찬 후보가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 상황 자체는 적절하다 보십니까? 아니 뭐 어떤 나름대로 어떤 네거티브 뭐 마타도 이런 느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적절하지는 않죠. 서로 간에 좀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건 또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러한 상황이 그 수영부에서 보수 후보 간에 지금 어떤 격전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뭐 어부질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저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께서 잘 그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부산에 가셔가지고 오히려 수영구만 패싱을 해서 지원 유세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정연우 후보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참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단일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하면은 부산 내에서도 18개 지역구 중에서도 이 보수 정당의 그 지지세가 가장 강한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예.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어부지를 준다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제 12시까지 제가 얼굴을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밤 12시 무렵에는 제가 저희 캠프의 청년들과 함께 상대 후보의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뭐 아쉽게도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뭐 선거 마지막까지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수와 다름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우리 수영구 주민들을 만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장희찬 후보 목소리까지 듣고 왔는데 자 정원계 대변인, 예. 일단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시작됐고 이제 보수 진영 정연욱 후보, 장희찬 후보 갈라지고 있는 상황, 네. 여론조사에 좀 뒤지고 있는 상황. 단일화가 뭐 극적으로 가능합니까? 아 제가 예단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또 장희찬 후보를 뭐 평소에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예. 사람으로서 장희찬 후보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새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장희찬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미 공당의 공천이 번복돼서 새로운 후보가 완성이 됐는데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대선 단일화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나는 공당의 공천 전체 결과에 의해서 당선된 후보자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후보직에서 물러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끝까지 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조합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후보가 아무리 뭐 지금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중적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당의 공천이 정해진 상황에서 네. 이걸 다시 단일화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사전선거 첫날은 뭐 대략 뭐 한 15%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85%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을 위해 헌신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뭐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얼마 하느냐. 그것도 한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장관 기자 그리고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에서는 이 장해찬 후보 말고 최경환, 도태우 이런 보수 후보들도 무소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우선 경북 경산에 출마한 최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 초반에는 좀 무게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재부 장관을 지냈고 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보다는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인데요. 네.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 후보와 최 후보가 굉장히 접전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박계 인사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 중남구에 공천이 됐다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 여러 논란으로 낙마를 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근 조사에서는 김기흥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무소속 후보들이 어떤 결과를 좀 낼지 그쪽 해당 지역에 어떤 또 판세에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봐보도록 하겠고요.